자, 첫 번째 페이지서부터 해설을 좀 해볼 테니까 쉬운 건좀 빨리빨리 하고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문제 위주로 좀 분석을 좀 많이 해볼게요. 이거 바꾸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다 풀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본 친구도 있고 안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 테니까 내가 변형 모의고사도 다 해주겠지만 바꿔서 어떻게 낼 거라는 고민을 해보란 말이야. 9월 평가원은 반영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예측을 할수 있다고 수능에 대해서. 알았지? 자, 1번부터. 우리 앞에 화학이나 물리를 보는 친구들은, 지구과학을 보는 친구들은, 아니죠. 한국사 앞에도 시험지는 주나 미리? 미리 볼수 있냐? 깔수 없지. 어? 중간에 그런다던데, 과탐 2분 교체 시간에 다들 눈 들고 2분 동안 6문제 다 풀었다던데. 그리고 종 치자마자 바로 넘긴다며, 그냥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2페이지로 바로 풀던데. 그지? 그래서 어떤 친구 와서 고민하던데, 두 문제 틀렸는데, 1번 틀렸대, 1번. 1번을. 왜냐면 눈으로 풀다가 A를 엽록체로 봤대. 그래가지고, 기억을 맞다고 하고, 나중에 돌아올 수가 없었던 문제인 거지. 근데 되게 웃긴 건, 나 처음 봤어. 1번이 3점인 거. 얘가 더 놀래더라고. 선생님, 왜 1번을 3점을 줘요? 막 이러더라고. 그건 뭐 출제자 마음이지, 뭐. 그지? 이거 1번 3점이더라고. 나도 처음 봤어. 1번 3점 준 거. 자, A는, 빨리빨리 이거는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A는 미토콘드리아예요. 엽록체 아니고 미토콘드리아고 그다음에 B는 리보솜이고 C는 세포벽입니다. 따라서 A에서는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 그 엽록체이니까 꼭그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거꾸로 읽는 애들 하려고 둘 중에 하나만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많아. 이게 조심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모양도 구별 못하면 안 되고. B는 동물의 세포에도 있죠. 리보솜은 심지어 원액 생물에도 있어요. 그런 거 잊지 마세요. 그것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보솜은 식물도, 동물도, 세균도 존재해요. 세균은 막성 세포 속에는 없지만 C의 구성 성분에는 셀룰로스. 우리 식물의 세포벽 성분이니까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예요. 셀룰로스. 다당류야, 다당류. 셀룰로스. 이거만 쉬운데 눈으로 풀다가 틀린 친구들이 좀 있는 거지 뭐. 확 넘어가다가. 자, 두 번째 문제도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핵산과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간은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그럼 단백질이네, 뭐.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나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니까 핵산이지? DNA나 RNA 같은. 됐어? 그럼 가의 주성분은? 자, 간은 항체의 주성분이다. 맞지? 그다음에 나는 우리 핵산의 구성 원소 꼭 외워라. 촌프, 인산 때문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인산 때문에 피가 있으니까 꼭 외우시고. 핵에는 가와 나가 다 들어있다. 핵 속에 우리 단백질, 예를 들어 뭐 히스톤 단백질 같은 거? 그죠? 히스톤 단백질 같은 거 있고, DNA, RNA 존재하니까 당연히 있죠? 다 5번. 자, 그 다음 3번. 병원체 문제를 여기서 그냥 내버렸네, 쉽게. 소가 결핵에 걸렸대. 그런데 기역과 니은을 발견해서 둘 중에 뭐가 병원체인지를 실험을 한 거야. 이게 별거 아닌데 왜 이런 문제를 내냐면, 항상 출제 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실험 문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별것도, 이거 그냥 사실 되게 간단하게 내면 되잖아. 그냥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으로 맞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읽기를 주냐면 이게 시험 문제 형식 중에 실험, 탐구 설계 및 실험이라는 그런 소재로 꼭 내야 돼. 출제의 방침이.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실험했다는 식으로. 실험 내는 문제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한 거죠.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알았죠? 그래서 하나는 세균에 관한 바이러스인데 소 여러 마리에게 노출된 적이 없는 놈에게 넣어줬더니 기역을 주사한 집단에서만 결핵이 걸렸고 그게 다시 확인됐대. 그리고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뭐 너무 쉬운 내용이네. 그러니까 결핵이 세균병이라는 걸 알면 기역은 세균이고 니은은 바이러스다. 이게 나오는 거죠. 알았죠? 따라서 기역, 니은 모두 핵산을 가지고 있다. 맞지? 그다음 니은은 세포 구조이다. 이건 세포 구조 아니야. 세포막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결핵 치료할 때는 항생제 사용한다. 뭐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특징만 알면 되고 결핵이 세균에 의한 병이다만 알고 있으면 우리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